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6페이지 묵권들입니다. 묵권들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한 방에 정리해 보자고요. 자, 교재 내용 보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해서 수권했다는 얘기 하지 않고요. 자, 을이 갑의 토지를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 이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현명하지 않고 요 땅이 갑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단순히 남의 땅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묵권대리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라고 현명을 했어요. 현명을 하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내린 거예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묵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묵권 대리의 개념이 나왔죠. 묵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묵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묵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는 아닌 거죠? 묵권 대리인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 묵권 대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묵권 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대리. 둘로 나뉘어요. 일단 개념인데, 일단 협의 묵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묵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가 협의의 묵권 대리라고 하고요. 표현 대리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묵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다 묵권 대리라는 점은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른 거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다른 거예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묵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우리가 협의, 좁은 의미의 묵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예외적으로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우리가 표현 드린 거죠. 따라서, 두 가지는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그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자, 협의 묵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묵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칙에. 다만 본인이 뭐할수 있냐면 추인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묵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요 본인이 갑이 추인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묵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묵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추인을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할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고 본인에게 최고할 수가 있고요.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최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선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간 행위를,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기억하시고. 자,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취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추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자, 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 자, 협의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권대리인,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죠.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좀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이 무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무권대리 끝난 거예요. 자, 표현들입니다. 표현들은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일단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주지도 않고 병에게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요건은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하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는 거고요. 내용은 본인이 뭐합니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자,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권한을 넘은 거죠. 이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요건은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하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추가할 것은. 자, 기본 권한은 종류불문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넘는 행위도 종류불문.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이질적이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 넘는 행위도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대리행위신 거죠. 대리행위신.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과실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입니다. 자, 적지 않습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에요. 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에만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표현들은 있을 수가 없고요. 권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나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 더 하면 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도 다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무권대리 부분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도 아이씨 막 이럴 거 얘기죠. 근데 한번 저처럼 흐름을 따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져보시면 되고 어려울수록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합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입니다. 자, 137페이지 1번입니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럼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매매 계약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이게 뭐예요? 매매 대금이죠.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죠. 자, 현명 안 했습니다. 현명을 안 했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만 현명을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그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의 기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권한이 정해지지 않고 대리권은 뭐 명확하지 않아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보존 행위니까. 4번,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앞에 이제 이미 대리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대리인 말이 없더라도 명확하게 2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답인 거야. 우리는 뭐죠? 4번을 이미 대리인으로 기억하자고. 5번,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철회하면 이미 대리권은 뭐죠? 소멸하겠죠. 아니죠. 4번은 맞네, 그죠? 아, 죄송합니다. 4번 다시 읽어볼게요. 대리인은,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이미 대리인이란 말, 임이란 말이 있어야 맞는 거냐? 임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4번은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민법상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까? 문제에서 요 대리인, 무슨 대리인이라고요? 이미 대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4번은 명백히 맞네요, 그죠? 틀린 것은 2번만 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 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함이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해야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1번은 맞는 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제가 이 표현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인을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표현이 성립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이 권한은 뭐라도 있으면 된다.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3번, 등기 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지만 대금은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5번이 답인데, 자, 요겁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다면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요. 없더라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니까.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아, 대리권 소멸사유를 안 했죠. 그죠? 자, 정리합시다. 자, 대리권 언제 소멸되냐면 본인이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죠. 이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그죠? 다시 한번 본인의 사망, 꼭 암기하시죠?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추가할 게 뭐예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소멸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특정 후견 개시가 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복대리권도 소멸되는 것도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4번 문제입니다.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자, 표현대리는 뭡니까?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권한 없는 표현대리와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이 되지만 대리권 수여에 표시에 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3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점이에요. 4번입니다. 자, 권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이 권한은 뭐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우리 법은 법률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은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4번 사실은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묵시적 의사표시가 뭔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따라서 이 추인도,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인 거죠? 묵시적 추인인 거죠. 5번. 묵권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해뒀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묵시적 의사표시 아닙니다. 묵시적 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으로 묵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인 거죠. 자,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대표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만 뽑은 거고 작년도 문제는 무조건 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수 네 문제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효와 취소에서 무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